돈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증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우리가 뭔가 운이 들어왔다 하면은 입가에 미소가 져져, 혈색이 달라지고, 화내, 뭔가 마음이 뭔가 기분이 들떠있어, 좋아. 그냥 뭔가 나는 하면 되는 것 같아. 부부지간에 싸웠던 부부도 편안해지며, 아 이상하게 우리 집안이 편안하네. 어우 뭐가 운이 들었나? 이상하게 물건을 딴 것보다 싸게 샀어. 그럴 때 사람들이 어머 나 오늘 좋은 일 있나 봐. 아 올부터 나 운이 들어왔나? 흔히들 그렇게 얘기해요. 민간인들은. 스쳐가는 말이지만은 좋은 일 있을 때, 안 되는 일이 됐다 했을 때 어머 운 들어왔어. 야 좋다. 올해부터 좋을래나 봐. 이렇게 말해요. 운이 뺏길 때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증조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. 운이 뺏겼다. 운이라는 거는 뺏겼다 들었다 나가는 법은 없습니다. 우리가 어느 집에 가서 물건을 사면 이상하게 내가 가면 잘 팔려. 그 집에 갔을 때 다른 사람 물건을 사게끔 내가 웃는 거지. 그지? 웃고 그 물건을 참 잘 사는 거야. 재밌게. 그때 다른 사람도 이거 뭐지? 우리가 장사꾼 갔을 때 이 집 오고 이 집 오고 달라. 똑같이 물건을 파는데 이 집은 안 되는데 이 집은 잘 돼. 왜 그럴까? 여긴 웃어서 그래. 그리고 본인이 화난 모습으로 가서 물건을 사고 이것저것 흥겹게 기분 좋게 하니까 그 옆에서 덩달아서 어머 이 집 뭐가 좋은 것 같아. 그러면 나는 복을 주고 온 거야. 내 복을 내 웃음으로써 그 집이 화기애애하게 복을 주고 오는 거야. 그 우는 준 건 아니야. 뺏긴 건 아니야. 아니지. 주고 왔다. 그렇지. 뺏긴 건 아니지. 또 한 가지 이거는 신줄 얘기할게요. 신줄이 좀 강한 사람 있어. 신줄이.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물건 사봐. 줄줄줄줄줄 다 와. 인간은 눈에 보이는 원력으로 다니지만 우리가 한 사람이 다닐 때 우리 보이지 않는 조상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까. 산 사람은 죽은 자가 도와줘야 된다 그랬어. 그래서 우리 산 사람은 항상 누군가 나를 따라다녀. 누구겠어요? 내 일가 친척 동기간이겠죠. 내 부모. 그래서 거기 가면은 사람이 줄줄줄줄줄 따라 들어오는 거야. 이번 영상에 답은 나왔네요. 웃으면 복이구나. 아, 그럼요. 이 세상에서 사랑은 복입니다. 자꾸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. 이웃지간의 사랑. 지금 하는 일, 우리 지금 복 주셨잖아요. 네. 주고받고. 우리 피디님도 지금 복 열심히 저한테 주고 있어요. 그렇게 주고받고 사는 거야. 그게 삶입니다.